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달걀 낙하 실험을 해볼 건데요. 달걀에 빨대를 두두두두두두 붙여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바닥에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달걀이 뚱 떨어져서 바닥에 빵 닿았을 때 빨대가 충격을 완화시켜서 달걀이 안 깨져야지 오늘의 실험이 성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허팝이 오늘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걀에 빨대를 붙여줄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감아줄게요. 우와! 우와! 아, 깨졌다!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감고 자, 이렇게 빨대를 계란 주변에 이렇게 다 감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빨대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 달걀을 공중에 띄울 거예요. 이렇게 허팝이 빨대로 정육면체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달걀을 이렇게 가운데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대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달아줄게요. 한가운데 달걀을 놓고 테이프를 감아줄게요. 여러분, 오! 드디어 허팝이 달걀 낙하 실험을 위해서 달걀에 빨대를 모두 감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과연 한번 위로 던져볼까요? 오, 괜찮아요. 오, 좋아. 이야, 그럼 이제 허팝이 한강에 나가서 이걸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오! 오! 휘! 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여기는 한강인데요. 허팝이 달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강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다리 위에 허팝이 올라가서 이걸 이제 떨어뜨릴 건데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싱! 여러분들, 허팝이 달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리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닿았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오,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허팝이 이 밑으로 달걀 낙하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볼까요? 3, 2, 1, 간다! 우! 자, 오, 대박. 안 깨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달걀이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이거 뜯어서 확인해 볼게요. 계란 살아남았어. 우와, 너무 테이프 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우와, 대박.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다 떨었다. 자, 우와, 성공.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팝이 아까 실험이 실패할까봐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엄청 크게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요. 아까 실험이 성공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더 크게 만든 게 오히려 독이 돼서 달걀이 깨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팝이 이것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것도 여기 위에서 세게 던져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달걀을 그냥 떨어뜨리면 안 깨질 리가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시작합니다. 아, 던지고 싶다. 우와! 자, 벌써! 간다! 자, 간다! 3, 2, 1! 마지막으로 달걀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우와! 오! 볼까요? 오! 안 깨졌다. 오호호호!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도 근데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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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사망. 그리고 여기 그냥 생달걀 떨어뜨렸던 것도 이렇게 다 깨졌습니다.